우리 좌우로 인사 좀 할까요? 할렐루야 인사 좀 하세요. 이 할렐루야의 의미를 지난주 일 밤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의미였어요? 할랄, 찬양하라, 루, 너의, 당신의 야훼 하나님을 할렐루야. 우리 주아브라함은 뭐가 되죠?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춤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찬양대처럼 노래로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찬양하죠? 삶으로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노래 잘하는 자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 좀 우리 남겨두었던 부분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오늘 마저 살피고 19장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절서부터 6절까지에는 아시는 것처럼 최초로 신약성경에 할렐루야가 등장하는 대목이에요. 그 할렐루야의 용례는 모두 네번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노래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며 세 번째는 할렐루야 아멘이 붙어서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거기에 반드시 중요한 표현이 내가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매듭지어질 줄을. 그럼 네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과 운영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좀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감격스럽고 흥분되고 영광스러운 장에 우리가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인 결론 부분의 시작인데,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6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에 뭐가 이르렀어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기 이제 문제점 하나가 눈에 띄네요. 신부래야 맞습니까? 아내래야 맞습니까? 어느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부라는 표현이 나와야 사실 어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라는 표현은 원래 헬라 말에 눈패라고 돼 있어요. 눈패. 이게 신부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눈패가 아니고 군에, 군아이. 많이 들었었죠? 이 말은 말 그대로 아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이 아내는 눈패,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왜 이런 표현을 혼돈했을 리도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표현을 눈패라는 신부의 표현을 쓰지 않고 아내라는 군에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일상 속에 읽어 나가다 보면 턱턱 막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네 일상의 관습과 성경 속의 배경이 된 유대 관습과의 개념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잘 모르고, 우리식으로 성경을 대하거나 이해를 할때 혼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리버티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동부 쪽에 있는데 거기에 모 교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대해서 쭉 추적을 하고 집대성을 해서 더 이상 유대인의 결혼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쭉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읽다 보면 아, 그래서 성경에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구나. 이게 팍팍팍 와서 이해가 열리는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대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저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띄워주세요. 첫 번째 유대인의 정혼에서 결혼까지 열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가 결혼 정령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정령기가 몇 살 때부터 몇 살일 것 같습니까? 13살에서 18살입니다. 와, 우린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신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들은 정확하게 13세에서 18세 사이에 주로 결혼이 이루어져요. 이들의 만남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1년 중 유명한 대표적 일곱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7일씩 쉬는 기간이 있어요. 명절이기 때문에 그땐 다 공동의 장소로 나옵니다. 그때 슬쩍슬쩍 와둬요. 재밌죠? 견딘줄을 하든 눈이 마주치던 슬쩍슬쩍 봐두다가 한 자매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사는 세상이나 사회가 늘 그래왔듯이 서로 마음이 맞아지거나 통하는 것을 서로가 대충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1년에 일곱 차례씩 명절 때 만남이 이어지다 보면 최대 공약수가 항상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부 집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랑은 자기와 자기 자신을 또 그 가정을 가장 잘 알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인척을 한번 대동을 해서 그 이분은 변호인격이죠. 신부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띄워주세요. 갈 때 그냥 덜렁덜렁 가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준비물이 있어요. 첫 번째 준비물이 뭐냐 하면 한 잔의 포도주를 따를 수 있는 포도주가 담겨진 가죽부대를 준비합니다. 이건 먹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식을 진행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신부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일정 은과 금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 때 첫 번째 서약입니다. 서약서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신부집에 도착한 예비신랑은 가장 먼저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는데 이때 신분을 밝히는 폼이 있어요. 나는 어느 지파 누구 집에 누구입니다.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게 지파예요. 나는 어느 지파 누구의 집 누구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랑 본인이 직접 신부 아버지에게 그건 대변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 땅에 온, 이 땅이 아니라 이 신부 집에 온 목적을 정확히 진술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댁을 찾아 문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 진술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세 번째 준비가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이 진행이 돼요.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신랑으로부터 이 목적을 들은 예비 신부 아버지는 딸을 따로 부릅니다. 지금 집안에는 예비 신랑이 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신부를 다른 방으로든지 다른 장소로 불러요. 불러서 세 가지를 물어요. 첫 번째 질문이 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지적인 요소를 묻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 총각이 찾아왔는데 너 이 총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니? 라는 그 신랑의 정보에 대한 지적 요소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를 물어요. 이 정적인 요소는 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랑을 하고 있는지, 죽음을 불사하고 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어른의 입장에서 이 딸이 저 총각을 어느 정도 열애하고 있는지의 그 정서를 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를 묻습니다. 그 의지적 요소라는 것은 그 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헌신할 각오가 돼 있는지, 신랑이 다 털어먹고 들어오면 너라도 나가서 집안을 책임질 각오가 돼 있는지 뭐 그런 식이겠죠? 묻습니다. 이때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진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이 세 질문은 형식에 불과한 거고 진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내가 네게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묻는 거겠죠? 내가 네게 이 결혼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최종적 본인 고백을 듣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딸의 얼굴이 빨개지면 아버지는 들어가서 그제서야 신랑에게 결혼을 허락합니다. 결혼 승낙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단계 신부의 값을 흥정합니다. 자,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신부의 값을 흥정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부의 값을 정하는 순서가 되는데 이때는 신랑은 빠져요. 물러나고 신랑을 따라온 대리인이 이때 나섭니다. 신랑 측 대리인이. 이것은 신부 측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옳거니 이때 한몫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상거래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에 앞서서 사랑의 가치를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얘기가 되면 이렇게 흥정이 주고받고 오거니 가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게 뭘까요? 그 상대방의 형편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부값에 흥정이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형편에 맞게끔, 그러니까 과도하게 한몫 더 잡겠다는 이런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값이 정해지면 신부 아버지는 이때 일가 친척을 전부 소집하게 되고 미리 통보받고 있던 일가 친척들은 신속한 시간 내에 금방 모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순서가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순서가 첫 번째 계약식이 이루어져요. 이 첫 번째 계약식은 예비 신랑이 가지고 온 그 결혼 서약서를 읽어내려가게 되죠. 아까 세 가지 준비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서약서인데 이 서약서를 들은 신부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 가지고 온 포도주 한 값을 신부와 신랑이 반씩 나눠 마십니다. 이것은 드디어 이제 죽음을 걸고 한 몸이 된다는 중요한 예표가 이 포도주 반 잔씩을 한 컵을 나누어서 마시게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 속에는 죽음만이 두 사람을 가를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오늘날 결혼 풍속과는 사뭇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다시 신랑은 나머지 반잔을 신부로부터 받아 마시면 드디어 1단락
예식이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부 신랑 집에서 가지고 온 은금을 신부 집에다가 이제 지불을 합니다. 그 신부의 흥정된 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 대략 이 과정을 정리하자면 청혼, 포도주 컵을 나누고 값을 지불하는 세 가지가 모든 소위 정혼의 순서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청혼, 둘째는 포도주 컵을 반잔씩 나눠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흥정이 맞춰진 신부의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뭐가 끝난다고요? 정혼이 끝나요. 여기까지가 정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무슨 사이라 그랬죠? 정혼한 사이예요. 이 정혼은 매우 중요한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법적인 효력을 발생케 합니다. 이때부터 정식 부부예요. 그런데 우리네 일반 결혼식과 다른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좀 보십시다. 여섯 번째는 아버지 축복이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가 뿔나팔을 울리게 하면서 정혼식의 완성을 알리게 돼요. 이때 뿔나팔이 울립니다. 그러면 아, 저 가정에 결혼이 성사되었고 이제 정혼식이 끝났구나. 그 다음 신부의 아버지는 하늘에 두 손을 들어 아버지로서의 축복권을 행사해서 딸과 그 신랑을 앉혀놓고 마지막 축복기도를 드리게 돼요. 이러므로써 정혼식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때부터 부부라고 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다른 게 뭐냐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신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때 신부와 신랑은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각각 어떻게 헤어지냐면 육체적인 합방을 이루지 못하고 신랑은 한마디 말을 남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신부여,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뒤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저녁 나는 당신을 데리러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말을 타고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집니다. 요 뒤에 건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디가 뭐냐면 준비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풀 문장으로 읽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뒤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저녁 나는 당신을 데리러 반드시 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 안은 채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신부는 아버지 집에 그대로 남겨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일곱 번째 띄워주세요. 1년 정도의 이 기간은 정확치 않아요. 대략 얼추 잡아서 한 1년 정도의 별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별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이 별거는 그렇게 쓸쓸한 한마디를 남기고 기약 없는 길을 떠난 예비 신랑은 즉 남편 된 그는 부친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간의 별거 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 외에는 일절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간의 별거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또 준비해야 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친의 집에 돌아온 신랑은 이제 신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왔으므로 거기에 알맞는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신랑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죠? 처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기억나죠? 그렇게 우리 신랑은 지금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결혼 속에서도 처소를 준비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 뚝딱거리고 일꾼들을 동원하든지 어쨌든 간에 나무를 자르고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해서 신부 데려다 살 집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누가 감독하냐면 아버지가 감독을 해요. 신부를 맞을 가장 좋은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신부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크게 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 생활 방식을 버리고 남편을 위해서 남편 집의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아, 그분 댁이 유다지파랬지. 유다지파에는 이런 관습이 있다면서 이렇게 해서 모든 전라도식으로 먹고 살았던 음식 맛을 다 버리고 짜고 맵고 강한 경상도식 음식을 말을 예를 들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 요리 만드는 법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시집 가서 함께 살 신랑 집의 풍습과 음식과 모든 삶을 준비해야 돼요. 또 하나 준비가 뭐냐면 신랑 외에 이성 교제나 관계를 싹 정리하고 반드시 죽음을 걸고 그때까지는 정절을 지켜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기다림의 가치입니다. 정절입니다. 신부의 가치는 정절이에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다 포맷하고 메일 싹 휴지통에 넣어서 스팸 처리해놓고 이걸 싹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랑은 언제 데리러 오는가? 다음 단계입니다. 1년간의 별거가 이렇게 맞춰질 쯤, 자, 언제 데리러 오는가? 이 아주 절묘한 그 흥미가 있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지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학수고대하겠습니까? 신부도 마찬가지고 언제 오시려나. 이게 정상적인 기다림의 묘미고 관계 아니겠어요? 아유, 벌써 오시면 어떡하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피차가. 아주 내년쯤 데리고 오면 안 될까?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다림의 관계라면 신부는 학수고대하고 신랑은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로 우리 주님의 지금 상태를 보시면 너무너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열렬해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열렬함에 비해서 지금 우리 상태는 그 정도로 열렬합니까? 막 가슴이 바짝바짝 타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신랑이 더 가슴이 타는 거예요. 신랑이. 자, 이때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요. 예, 이리 오너라. 예, 아버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오늘 저녁 당장 가서 네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의 기간은 나도 모른다는 말의 의미는 인지적 차원에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 시간은 누구만 결정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아버지에게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1년이 지나고 집이 얼추 다 완성되었다고 아버지의 눈에 딱 판단이 되면 그때 갑자기 아들을 호출을 내요. 데려와라. 그러면 신랑이 벌써요? 그럴 신랑이 있을까요? 씻지도 못하고 다 집어던지고 친구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웃마을 신부의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겠죠. 이렇게 달려갑니다. 이때 신랑과 친구들은
동반해서 횃불을 들고 떠나요. 불을 밝히고 떠나요. 이 묘사들이 성경에 전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이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전체 맥락을 알고 있으면 아 이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횃불을 들고 친구를 동반해서 오는 신랑의 소리와 행렬을 동구 밖에 나와 있던 신부의 친구들이 봐요. 야 온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광경을 본 신부 쪽 동네 아주머니들은 당황해서 소리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당황했다는 말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네 풍습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죠. 함잡이들 함지러 갈 때 미리 나와 있어요. 동구 밖 오기에 나와 있다가 그냥 소리 지르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자기들도 젊은 시절 겪었던 일이기에 혹시 모를까 봐서 신부에게 빨리 알려주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이 외침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무슨 소식이 될까요? 복된 소식이 됩니다. 신랑이 오고 있다는 말이 재앙의 소식이 되어서는 그 신부의 삶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식이 돼야 된다고요? 복된 소식이 돼야 돼요. 복된 소식. 그렇게 되면 준비가 불성실한 신부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만 그 신랑의 행렬이 서서히 신부의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쯤 돌아서 어느 일정 지점에 멈추게 돼요. 그러면 이때 고 기다리는 어간에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의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신부를 화급하게 단장을 시킵니다. 화장을 시키고 아이라인을 그리고 입술을 루즈를 바르게 하고 곤지를 찍고 뭐 곤지까지 찍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을 시켜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신랑의 행렬과 친구들과 신부의 행렬인 친구들이 뒤엉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이 확대되어진 결혼식은 다시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데려온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서 드디어 축하객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겠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갔으니까 일절 신부의 얼굴을 아직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신부를 방에다가 신부방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서약식이 진행돼요.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식은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서약식이 진행되냐면 이 계약서는 앞에 계약서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 계약서는 미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아끼고 중요한 정표를 신부의 손에 쥐어주고 그때 프로포즈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즉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표시가 되는 거죠. 이후에 신랑은 구체적인 미래의 삶에 대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드디어 합방이 이루어져요.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사랑의 선언. 이게 중요합니다. 신랑은 잠든 신부의 얼굴로 보고 일어나서 그 두 번째 결혼 계약서를 들고 친구들에게 전달하는데 이때 그 친구들은 받아든 서약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부는 정절에 관하여 깨끗하였으므로 결혼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소리쳐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안 가고 있어요. 밖에서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는 이 결혼식은 정혼식일까요? 결혼식일까요? 이건 결혼식입니다. 신랑의 집에서 진행된 내용으로 봐서 확실하게 이것은 결혼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는 깨끗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완성되었습니다. 신랑이 한 소리를 온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복창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정말 기쁨과 희망과 환희에 찬 외침이 되는 거죠. 신랑의 전해준 이야기를 온 축하객들이 함께 소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 있던 자들은 법적인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끔 제 주례를 하는 모습을 구경하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제가 주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랑에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소리로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엄중한 시간에 무슨 장난을 하겠어요 제가. 장난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축하객들은 사실상 법정으로 말하면 증인으로도 참석을 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신랑의 대답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저 로비에 나와 있는 사람까지 귀에 명료하게 신랑의 대답 소리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 예식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무려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결혼식은. 그래서 이날을 보통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감추어진 7일이라고 얘기합니다. Hidden Seven Day, 감추어진 7일. 이날만은 신부는 신방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신방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드디어 청중과 증인들 앞에, 친인척들 앞에 얼굴을 공개하게 되죠. 이로써 길고 멀었던 1년여가 넘는 유대인의 결혼식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이야기는 정혼의 이야기입니까? 결혼의 이야기입니까? 결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부, 눈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군에 아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19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정리합니다.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아내라고 되어 있죠? 자, 8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제 큰일 났네요. 왜 큰일 났는가 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라? 자, 이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기로 작정한다면 여기 과연 이 세마포 옷 입을 자격이 있는 갖춘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 혼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한 디카이오마라는 말은 법령을 선포할 때의 법령 용어입니다. 이 말은 선언적 용어예요.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앞에 좀 넘기시면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자, 우리는 근데 일단 여기서 이미 세마포 옷 입을 자격에 탈락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는 혼인이고자 하시고 지금 결혼이 깨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시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디카요마라는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행위적인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법령에 쓰는 표현으로 단어가 채택이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셔서 의롭다라고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는 죄 사하여졌고 의롭다라고 선포된 존재라는 거. 그게 오늘 이 계시록 19장에서 뭐라고 소개됐죠?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적인 옳은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죠.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자, 이건 찾으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옳은 행실을 옷 입은 이 신부는 누구의 공로로 서 있는 겁니까?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어떤 추호에 다른 이론이나 신학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공로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을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잔치에 초대가 되면 그 의복을 내가 준비해서 입고 가는 의복은 없어요. 반드시 그 예복은, 잔치의 예복은 주인집에서 일정한 폼에 따라 만든 예복을 받아서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마저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신랑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의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의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유대 의복법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의복을 누가 준비하세요? 어린 양이신 신랑이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 의로운 세마포 흰옷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약한 자도 강한 자도 못난 자도 잘난 자도 부한 자도 낮은 자도 다 그리스도의 세마포에 감싸여서 그분과 멋진 혼인 나팔 속에 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르게 가슴 타게 그 신랑을 준비하는 삶이 또 한 주간에도 신실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